이런 가운데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떠오르면서 집값과 전셋값 모두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 매물이 줄면서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뛰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먼저 세종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부처 추가 이전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매매와 전세 모두 급등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2.95% 올랐는데 이는 전주 대비 2%포인트가 뛴 겁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인데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2.17%가 올라 행정수도 이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도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폭도 가파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17% 올라 5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0.12%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겁니다. 강남구는 학군을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개포동과 대치동 위주로 전주 대비 0.24%가 올랐고 송파구가 0.22%, 서초구가 0.18%, 강동구가 0.28% 각각 올랐습니다. 경기권 전세값도 0.24%가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하남이 전주 대비 0.91%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